과규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유세 중에 총격을 받은 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재선 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원전, 가상화폐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역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 이것이 시장을 최근에 뒤흔들고 있고 뭐 시장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온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도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과규정 파트너 첫 번째 포착한 이슈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또 이제 그 전에는 없었던, 추가됐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된 게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속보로 인해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네. 한다 해서 오늘은 좀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전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엮였었던 종목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주은행이나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네. 한번 급등세 나오기도 했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광풍, 진짜 광풍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 트럼프라는 키워드 자체만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조금만 더 코멘트 도와드리자면, 일단 네. 연준 쪽에서는 이미 이전에 대선 관련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거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일단은 못 박아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속보로는 뭐 당장 아이고 금리나 또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뭐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이 대선에 좌지우지하면 연준의 영향력 자체도 이게 줄어들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데이터로 확인하자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의 이제 의견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사실 네. 잘하면은 임기를 마지막까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압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무언의 이제 압박은 네.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쪽에서도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올해 금리를 잘하면 1회에서 2회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그 인하 시점이 9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또 11월이에요. 그쵸. 그럼 11월 이후,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쯤에 한 번 더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땐 또 안 하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상 연내 그럼 금리 인하로 마무리가 되는 것과 다름없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로 금리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장,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말 한마디야 압박만으로는 그렇게 통화시장이 쉽게 네. 움직이거나, 데이터를 우리는 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어떻게 다 모두가 관전자 네네.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치하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산, 원전, 건설, 제약, 바이오 등 이제 수혜 예상 종목들로 이제 거론이 되고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열풍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 은행주 위주로 일본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증락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양적 완화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지게 되면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이자 마진, 대출 마진과 같은 부분들이 또 향상이 돼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외 대출액이 또 많은 그런 이제 3대 은행 쪽은 이런 정책적인 영향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과 2차 전지 쪽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반대로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네, 대통령을 그렇죠. 또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총격 사건 있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는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잘 가는데 네, 우리나라 2% 전지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네.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일단 보기보다는 일단은 공약인 거잖아요. 공약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좀 세게 공약을 걸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대선 하는 지역들도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런 이견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는 게 결국에는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역할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거는 상황이 닥쳐봐야지 알 수 네.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정거래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와줬었는데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 윤 대통령 역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관련주 테마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를 네. 잘 우리 시청자분들 선별하시는 게 관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하고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트럼프 수혜주로 엮이면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유세 당시에 내가 대통령으로 재선이 하게 된다면 1월 전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펼치면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전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기업들 정말 많았습니다. SI 실텍 같은 경우에는 SI의 자회사인데요. 역시나 데크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일에는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2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안테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2만 8천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삼부토건 연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도 15%가량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재건 관련 기업으로 엮이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가 더 엮여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설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지주회사가 SX 중공업에 대한 조건부 인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날아올랐고요. 전일 11%가량의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전일 강세를 보인 종목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최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을 바로 진행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네. 러닝메이트로 지명이 된 이 벤스 상원의 부통령 후보죠. 벤스 상원 의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관심을 쓸 때가 아니다. 지금 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빨리 종전 협상 해버리고 중국 쪽에 포커스 맞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과거 이제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네.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쵸. 것들도 뭔가 있어서 뭔가 진척이 안 됐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최근에 11일에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요. 네네.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기조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바뀌거나 한 부분은 네, 없다라고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단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거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같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그건 더민 느낌으로 현재 건설 쪽이 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네, 분위기고 또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 건설기계 쪽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두산 밥켓이 만약에 상장 폐지를 되게 되면
그 밑에 있었던 건설 기계단 종목들 중에서 또 가장 누가 반사이익으로 시장에 자금이 좀 크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건설 기계일까요? 인프라코어일까요? 네, 고민을 했었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일단 현대 건설 기계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현대 중공업 내에서 같은 이제 시너지를 같이 함께 좀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고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기계나 엔진 제조들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현대 인프라코어가 입에 안 베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과거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름이 또 한번 사명이 바뀌었었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의 최종으로 네. 바뀐 게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고요. 현대 네. 건설 기계가 한 21위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 기계 쪽에서는 단연 이제 1, 2위를 또 다투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져갔었던 그런 이제 해외 거래처들을 또 같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중국 시장이 이제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 변경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쪽으로도 계속해서 네, 수출 행보 이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현대 건설 기계랑도 시너지가 예상된다 말씀드렸는데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같이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현대 인프라코어 하면 저는 수소 쪽도 같이 함께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소차 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많이 쓰겠지만요. 그래서 수소 연료정지를 사용하는 수소 굴착기나 수소 엔진도 선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두산 쪽이 없었기 때문에 두산 박해 쪽과 또 최근에 MOU도 같이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솥밥을 먹은 두산 박해과 같이 함께 손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북미 시장을 같이 함께 또 진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 장비를 또 상호 공급하면서 그렇게 이제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네. 자사 장비 외에 두산 박해 소형 장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함께 추가로 판매를 네.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장비들을 공유해서 같이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었을 때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 상당히 괜찮은 이슈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HD 현대 인프라코 가져갔고요. 현재 주가상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지금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HD 네. 현대 인프라코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를 주셨어요. 작년에 워낙 뭐 실적주로 시세 많이 받았다가 조정받고 지금 충분히 기간 조정,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받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서영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부분 대형주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반대 성격을 띄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현대에버다임. 종목입니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름이 현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현대 백화점 그룹 쪽에 대한 제조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는 이제 직접적인 뭐 이슈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타워 크레인 건설 기계 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드릴 크레인을 이제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이어진다라면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소형단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은 최근 미국 시장도 러셀 지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좀 대형주에 대한 경우는 많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온기가 좀 흘러가고 특히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유동성이 좀 흘러가면 훨씬 더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좀 윗꼬리를 달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라든가
특히나 또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이제 자극을 할 거거든요. 네네. 뭐 아무래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최근에 중소형주 쪽으로 미국 시장이 돌아나가는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 시장도 중소형주 한번 보자. 현대 에버다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첫 번째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요.